중간 또 중간. 우리들 중에 유독 중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친구들끼리 만날 때, 근데 우리 어디서 봄? 중간에서 봐야 모이기 쉽지. 저번에 너네 학교에서 봤다가 집 갈 때 택시 없어서 식겁함. 인정. 집 가기 편하려면 시내서 봐야 돼. 우리 주말에 어디서 볼까? 중간에서 볼까? 어디서 볼 건데? 중간에서 봐야지. 어디서 볼래? 시내에서 볼까? 중간을 고집하는 그 이유 지금 알려드리죠. 그 이유는 늘 가던 곳에서, 만나던 곳에서, 먹던 곳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심적으로, 육체적으로 편하죠. 중간에 모이면 많은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. 그곳에는 행복이 가득하지요. 몸과 마음이 편안한 곳, 그곳이 바로 중간입니다.